안녕하세요.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뭔가 저를 반겨주는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역시 항상 어른들만 보다가 여기 아이들도 보고 또 부모님도 계시지만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아니, 자꾸 나이가 먹으면 배가 나오는데 바지는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말랐을 때는 바지가 안 내려가는데 배가 나오고 바지가 내려가요. 네. 어쨌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첫 사진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을 쓰려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삶에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 나만의 가치관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저는 이게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장에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도 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접니다. 네,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안정성평가연구소에서 왔어요.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우리한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해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연구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는 지금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주제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역할은 예, 집에서 가장이자 그러니까 아빠이자 남편이고 아이도 두 명이나 있고 예, 고양이도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예, 그런데 제 삶의 철학이 뭐냐? 그러면 행복한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려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살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직장에서 연구를 잘해야 되고 연구를 잘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러면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안전해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해야 내 연구가 재밌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고 진짜로 제대로 해요. 안 그러면은 이게 그냥 연구하니 연구가 돼버리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썼죠? 네. 네 유해물질. 유해물질 뭔지 아세요? 유해물질. 방사능도 유해물질. 네, 유해물질. 네, 유해물질.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게 유해물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똑똑하네요. 전 어렸을 때는 항상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거 들여진 거. 뭐 게임한 바이오 해저드. 예? 뭐 이런 바이오 해저드 뭐 항학 폐기물 뭐 해골 그림.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딱 보면 실제 생활에도 유해물질 많이 들어있어요. 요리할 때 나온 연기 매캐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요즘에는 남편들도 청소를 많이 하는데 화장실 청소할 때 화학제품 쓸 때 착착착 뿌리죠. 여기 나오는 것들 지금 여기는 뭐가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모든 주변의 물건들에서 우리한테 안 좋을 수 있는 유해물질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 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서부터도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막아줘야 돼요? 예, 정부에서 스스로가 막으면 좋아요. 근데 정부에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은 이게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대한 관리하고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저런 유해물질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탁탁 집어가지고 요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해서 알려주긴 해요. 근데 전부 다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해물질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그 유해물질 여기 있어요. 나쁜 거예요. 그럼 얘가 정말로 나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야? 들어야 돼. 맞아. 들어. 그럼 내가 얘랑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거나 내 몸에 들어와야지 뭐 나쁠 거 아니에요. 얘가 나쁘어.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일본 방사능 때문에 나빠요. 우리 안 가면 되죠. 이런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나빠지는데 처음에는 먹을 수가 있죠. 들어오는 방법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접촉. 역시 피부를 접촉해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뭐야? 흡입. 맞아. 흡입. 맞았어요. 너무 똑똑한데요. 흡입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흡입. 근데 흡입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먹는 걸 안 먹으면 돼요. 바르는 거 안 바르면 돼. 근데 숨 안 쉬고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3분? 되게 잘 참네요. 나 1분도 못 참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만 하면 돼. 옆에 사람이 방구를 꼈어요. 그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방구 냄새 먼저 땅 하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성물질이 와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거 어려운 얘기도 한데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한 게 나쁜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해독을 막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로 독성물질 안 가려고 뭐가 이게 막아줘요. 이게 가지 말라고.
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지도 못하게. 그렇죠? 다른 데로 갈수 있죠. 그렇게 막아줄 역할을 하는데 흡입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를 막아주지 못하고 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위험 물질이 먹거나 바르거나가 아니라 흡입하는 과정 중에 더욱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위험하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건,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해 물질이 많을 수 있으니 다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지 안 한지 전체적으로 좀 보자. 우리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근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 수십 가지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걸 얘기해 봅시다. 제가 유해 물질을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세 가지 정도 준비해서 첫 번째가 요리예요. 요리. 요리를 다 다룰 순 없죠. 그래서 제가 삼겹살을 이 자료들은 다 저와 제가 랩했을 때 했던 그냥 자료예요. 참고한 게 아니라. 그래서 했을 때 삼겹살을 구웠어요. 하나는 집에서 후라이팬에 굽죠. 또 식당 가면 뭘로 구워요? 수스로도 굽죠. 삼겹살은 많이 안 굽지만. 그리고 이거는 전자 그릴에서 요즘에 집에서 많이 하는 걸 구웠어요. 여기 도표가 이게 그래프가 있는데 말씀만부터 드릴게요. 여기 뭐가 나오면 안 좋은 건데 이게 회색으로 된게 뭐냐면 아까 숯에다가 삼겹살 구운 거예요. 삼겹살을 팬에다 구워도 이 하얀색처럼 뭔가가 이게 막 나오는데 숯에서 굽는 순간 안 좋은 성분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정말 1급 발암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숯에서 나오나 아니면 고기 때문에 나오나 연구를 했죠. 여기는 삼겹살을 구운 거고 여기는 삼겹살 굽지 않고 숯하고 그냥 후라이 그 버너로만 했어요. 근데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성분들인데 대부분 발암물질 뭔지 아시죠? 암을 일으키는 암 좋은 성분들이에요. 근데 이 검은색이 뭐냐면 삼겹살을 숯에다 구울 때 나오는 성분 그리고 조금씩 나온 것들이 이제 그냥 숯만 태웠을 때도 나오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모르겠죠? 이 수치가 몇이냐면 여기 제일 안 좋은 성분이 BAP라고 성분이 이건데 여기서 고기 태우면 1400이라고 나와요. 보통 여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 보통 1. 아무리 많아봤자 몇십이 넘지가 않아요. 근데 수치가 1000이 넘어가고 심지어 여기 암을 발생한 전구 물질, 그러니까 전적인 물질이라는 거는 3만이 넘어가요. 어마무시한 수치예요. 식당에 가서 막 구우면서 코로 탁 마시면 담배 연기 저리 가라. 에이. 그 우리는 고기를 구울 때 숯에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그냥 후라이팬에 먹거나 아니면 쪄 먹는 게 가장 좋았어요. 예, 쪄 먹으면 맛이 없죠? 근데 맛이 없는 게 건강에 좋아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매트예요, 매트. 이거 뭔지 모르시죠? 매트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2분 매트 연구했어요. 남았습니다. 아이고, 알겠어. 빨리 할게요. 매트가 집에 많이 쓰잖아요. 그 매트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애기들도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매트에서 어려운 성분 NN 다이메틸 포마마이드라는 성분인데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어요. 소비자 고발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것만 나왔어요. 요 P 이런 성분들인데 어떤 게 나왔는가 보면은 요건 쓰면 안 돼요. 이거. P나 우레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찜매트라고 쓰는 것도 있어. 어머니도 알 거예요. 그거에서 많이 나와요. 그 대신 이 퍼즐 매트라든가 요가 매트 같은 데선 적게 나온다. 하지만 물음표를 좀 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방송이 된 적이 있고요.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살충제. 살충제 아까 박사님 또 말씀하셨죠, 바로 전에. 살충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이건 바로 넘어가고요. 아, 이게 제 사진이 있어서 바로 넘겼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석사 과정 때 했던 살충제 연구를 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 살충제가 정말 거기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표시가 돼 있, 그 성분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써왔어요. 지금도 규제가 있지만 되게 애매해요. 이걸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기피제 바르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홈매트로 키우는 것도 있죠. 그거 했을 때 정말 물질 안에 들어있는 게 위험한 게 뭔가 해서 딱 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거, F킬라 이런 거, 아우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나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신경독성이나 간 종양을 일으킨 게. 근데 저런 거는 조금 안전했어요. 홈매트 끼는 거. 근데 액상은 좀 애매하게 약성 독성분이 나오고 말거나 이랬어요. 그럼 이제 실제 써보자 해서 여기다가 방에다가 저걸 막 뿌렸어요. 뿌리고 습기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피는 목양대 봤어요. 여기에 신경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옆에 있는 훈증기도 좋지 않았어요. 독성 물질하고 면역을 일으키는 건 안 나왔는데 딴 게 나왔어요. 실내 환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포말데드 들어봤어요? 포말데하이드? 그 성분이 기준치를 넘었어요. 아, 그것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약간 넘었어요. 이것도 약간 넘었어요. 그래서 약간 색깔을 다르게 했죠. 그리고 F킬러를 막 뿌려. 옛날에는 요즘에도 모르겠지만 막 뿌리고 집에서 이불 덮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F킬러 뿌리고 우리는 이불 덮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뿌리면은 즉시 뿌리면 엄청나게 나쁜 게 나오고 1시간 지나도 안 없어져요. 3시간 지나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안 좋죠? 네, 이게 끝났고 또 다른 게 이거는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싶어서 나 갖고 왔는데 요즘에 관련한 전자담배 아이들 안 피겠지만 담배의 독성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담배만 모으면 이렇게 색깔이 검해요. 근데 전자담배를 피면 이렇게 색깔이 검어지가 않아서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폐로 들어가면 이런 색깔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좋냐? 이상한 게 또 만들어져요. 전자담배에서는 아까 앞에 언급했던 폼알데히드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럼 뭐가 더 좋냐? 아예 다 안 좋아요. 근데 누가 쓰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나쁠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가 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유아용품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로 연구를 해야 되고 벽지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아, 아주 위험하죠. 그러나 다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제품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걸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궁금하지 않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내가 영어로도 쓴 이유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널리지는 지식이 맞는데 이마지네이션은 상상력이라고 바로 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 나 재밌다 집에 가서 빵 먹고 싶다가 상상력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배웠어. 오늘 농약이 뭔지 배웠어.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농약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이마지네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